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받으려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를 N까지만 넣으십시오. N까지만 넣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예, 차가 안 오면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깜빡이 꺼지면 놔두시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깜빡이를 껐다가 다시 켜고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요거 좀 확인하시고요. 자, 300m 유턴.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 다시 키고요. 자,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점수까지 와서. 자, 여기 지금 보행 신호가 들어왔네요. 핸 다 돌리고 출발. 3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풀고. 300m 우회전. 이제 불법 주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진로 변경합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는 60km 구간입니다. 자, 초록불에는 일시정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행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서행으로 우회전. 자, 앞에 건드리는 사람 없죠? 네, 제한속도 30km 구간.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즐거면요.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40km까지 괜찮으니까 요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 300m 좌회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네, 서행으로. 자, 무다 횡단 보행자 보호. 약 150m 앞 좌회전. 150m 좌회전. 지금 키면 안 됩니다. 자, 사람 한번 확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확인.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보행자. 자, 없죠.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 출발.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자, 제한 속도 50km 구간. 300m 앞 좌회전. 보도에 사람 없으니까 서행으로. 사람 서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2차로 좌회전 되니까 2차로에서 좌회전할게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 출발. 자, 유도선 안 넘어가게 주의하시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제한 속도 70km.
제한속도 70km간입니다. 여기서 G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또는 60.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하면 50이다.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80km 넘으면 실격이고요. 속도 과제는 50이 나올 수도 있고 6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좀 신호등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애매했는데 이게 딜레마전 적용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뒤에 택시도 따라오고 있었고 정선 지났는데 횡단보도는 보였어요. 주황색 불에 좀 신호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거기서 급정지해서 뒤에 택시가 박아도 실격이니까 실격 되더라도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운에 맡기시고 신호 체계를 좀 아시면 좋고요.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갑니다. 신호를 예측하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초과를 안 봐주니까 51km에 10m 주행은 바로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500m 우측 방향에 이 깜빡이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우측 방향 우회전이 아니면 안 켜도 감점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회전으로 멘트가 나오면은 우측 깜빡이 켜는 거고요. 그냥 우측 방향이라고 나오면은 깜빡이 킬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 시험 보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50km 넘지 마시고 300m 우측 방향.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깜빡이 킬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도 50 넘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자, 여기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해야 되는지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기가 이제 해제입니다.
50km 구간. 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는 제가 일시정지 안 해서 뒤에 트럭이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일시정지 꼭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꼭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서행, 좌우 안전 확인. 300m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시험장에서 나오는 차 주의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속도 줄이면서. 우회전입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가지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종료 멘트 듣고 차를 정지.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을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자, 화이팅!